마지막 자세는 쟁기 자세와 어깨 서기로 연결하는 연결 동작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머리가 심장보다 아래 있는 자세로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하체 근력을 단련시키는 좋은 자세입니다. 보통 요가의 마무리 단계에 하시는 자세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천천히 해보도록 하실게요. 누워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골반 옆에 내려놓고 가능하면 발을 동시에 들어 올려 보실게요. 그 상태에서 한 호흡 후 비워내시고 마시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다리를 머리 뒤쪽으로 보내고 양손을 등을 받치십니다. 이제 천천히 조금씩 다리를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양손을 등을 받치고 발끝이 바닥에 닿으신 분들은 바닥에 내려놓고요. 닿지 않는 분들은 이 상태로 유지해도 좋습니다. 발끝이 바닥에 닿으신 분들은 등을 쭉 펴서 자세를 바라게 만듭니다.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고 구부러진 무릎은 최대한 쭉 펴서 하체의 근력을 느껴보세요. 하체를 쭉 이완시켜 주십니다. 호흡 5번 가실게요. 자세가 안정적으로 되신 분들은 손바닥을 바닥으로 내려놓거나 아니면 깍지를 껴서 어깨를 조금 더 모아주세요. 자, 이제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조금 더 자세를 견고하게 만들어 보십니다. 호흡 두 번 더. 이제 어깨 서기로 연결을 해 보실 건데요. 양손을 풀어서 다시 등을 받칩니다. 준비가 됐으면 천천히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려서 하늘 위로 쭉 뻗어주세요. 발끝을 쭉 밀어내는 힘을 쓰면서 호흡 5번 가실게요. 시선은 발끝 바라보고 호흡은 천천히 부드럽게 유지하십니다. 마무리 호흡하시고 다시 발끝을 머리 뒤로 보내볼게요. 쟁기 자세로 돌아갔다가 등을 살짝 말면서 안전하게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리를 아래로 내려놓고 양손 골반 옆에 내려놓고 온몸에 힘을 다 푸시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두 눈을 감고 마지막 휴식 사바사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